어머님이 요즘 더 화내는 이유가 카드값도 잘 안 연체돼갖고 지금 계속 그 정도로 그냥 저도 생활 잘 못해서 제가 뭐 여유롭게 살면서 뭐 그냥 아예 생활비도 책임을 안 져드린 게 아니고 그나마 아 이거는 진짜 제가 핑계대거나 뭐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나마 정말 조금 모아서 이번에 하려고 그랬었어요 오늘. 근데 중요한 뭔지 아세요? 그 모아서 돈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겠다는 말을 여태까지 10번, 20번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저도 이해를 근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돈 안, 해결 안 되면 그냥 고소해라 그냥 이건 거야 결론이? 나 여기서 근데 죽어버릴까요 진짜? 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주냐고요? 내가 고소만 하면 끝날 것 같아? 어? 근데 확실히 왜 남의 인생을 이렇게 판단으로 지금 이렇게 어? 내 인생만 이렇게 내 인생만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어? 저도 힘들다고요. 본인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왜 미안하다 그러는지 알아요? 그럼 내가 추진했으니까 근데 아니 같이 장사하다 같이 망한 거예요. 제가 지금 혼자 뭐 내가 사기쳐갖고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작년에 씨가 돈 빼도 급하다고 진짜 저 그때만 남의 동생 돈하고 지인 돈 안 들어갔어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에?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해결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지금 고소를 하는 말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아, 제가 그러면 아니 그래도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고소는 하셔도 돼요. 근데 뭐 주님 많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 나는 지금 현금 서비스 카드론까지 다 받아가지고 돈 다 줬다고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부자라고 도망가지 않잖아요. 뭐 욕을 먹든 뭐 고소를 하든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그거는? 본인 지금 변호사 지금 사가지고 어차피 지금 형량 조금 받아서 그 생각만 하고 있는 본인 생각은 어차피 결과적으로 본인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변호사 살 돈 있으면 저 주세요. 에? 본인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변호사 샀어요? 안 샀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사람 그렇지 그럼 뭐 어떻게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당연하게 되죠. 내 입장이랑 반대라 그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철에 들리려고 마음을 다시 먹었다고요. 아 제가 철에 안 들릴 것 같았으면요 나도 이러고 피곤하게 안 했어요. 그냥 뭐 있는 것도 없지만 그냥 혼자 편하게 가서 딴 데 가서 살았겠죠. 왜 이러고 있겠어요. 저도 미련 없어요. 사실 뭐 이것저것 뭐 우리나라에 미련도 없고 그냥 진짜 도망갔어요. 뭐 그래도 나 혼자 잘 살겠죠. 도망가면 그걸 가만히 두나요? 아 뭐 진짜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돈 받는 게 어려운지 알아요? 저 같은 사람 씨가 아무리 그래도 감옥 갈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감옥 가는 게 다인 거 알고 있다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다고요. 뭐 이게 돈 받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저도 어렵게 하고 있는 거고. 응? 하고 있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어? 어떻게 그 똑같은 말을 그렇게 매일 할 수가 있어? 형님. 아이,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야! 어차피 고소는 하셨는데, 그건 좀, 3일까지만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 넌 소시오패스야, 네 말대로. 소시오패스야. 아니, 제가 처리를 지금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야! 안 됐잖아! 월요일 날 거 안 됐고, 오늘 카드값 내는 날이야! 어떻게든 살려고 하고 있어요, 형님. 아니, 결과가 중요한 거야, 이 사람아! 야 결과를 안 해놓고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어딨어. 아니, 나도 우선... 죽을 것 같아 지금. 지금 다들 난리야 지금 너 때문에. 아 그러니까 형 그거는 조금은 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고소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아 너 참 대단하다.
아니 형님. 아주 그냥 끔찍하다 끔찍해. 아! 진짜 씨. 아. 또 다른 투자자가 있다. 뭐라고 그랬냐? 다시 사기 쳐서 형님. 내가 사기를 쳐서라도 지금 뭐 얘기해 놓은 게 있다고. 어. 그저 다른데 얘기해 놓은 게 그 녹음 다 됐거든요 저는. 소름 돋아. 아 소름 돋아. 아. 네. 사모님도 그렇죠. 이거 우리 돈 못 받아요 솔직하게. 못 받아요. 네 못 받는 거고. 네. 그 새끼 깜빡해서 7년 받는 거 원하는 거잖아요. 네 아주 길게요. 네, 금방 나올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네. 변호사 진짜 1억짜리 변호사 사가지고. 네. 1억짜리 변호사 산대요.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 돈 있으면 합의하려고 하겠어요. 나 같으면. 1억짜리 변호사 사가지고 자기는 형량 줄일 거예요. 그딴 식으로 얘기한다는데. 1억짜리 변호사 살 돈은 있으라나 몰라. 그거를 사기쳐서 갖고 오겠죠. 아, 어떻게든 깜빡이 넣어놔야 되는데. 워낙 친했으니까 같이 술도 되게 많이 먹고 뭐 진짜 새벽 아침까지도 먹고 뭐 그랬으니까 걸려온 신뢰가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 10년이 다 된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막말로 사기치려고 그러면 10년 동안 진짜 밑밥 쳤다 그러면 진짜 저희가 누가 당하겠어요. 저희 그 야구 밴드에 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비즈니스로 맨날 마카오 가는 거 비즈니스석 타고 맨날 마카오 가고 가는 거를 그렇게 올려요. 저한테 오면은 뭐 집에 금이 170돈이 있고 뭐 시계가 몇 개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되게 해요. 그리고 뭐 저한테 진짜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은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서부터 뭐 차도 바뀌고 뭐 마이버 타고 시계도 차고 막 툭 하면은 비즈니스 가서 뭐 맨날 마카오 가서 도박하러 다니고 야 계속 형님이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진짜 야 부탁한다 하고 계속 앓는 소리 하니까 솔직히 저는 여태까지 이분을 되게 믿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아왔던 게 솔직히 그런 이미지는 아니고 남자답고 되게 의리도 있고 죽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한테 사기는 안 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믿고 그 학원 정리한 돈을 진짜 제가 다 준 거예요. 이 업계는 원래 이런 일이 다반사다. 자기가 그치. 스케줄을 무리하게 짜갖고 원청 대표가 있는데 자기 체면도 있기 때문에 이걸 원청 대표한테 지금 얘기할 수가 없다. 그 야구 연습장으로 만났어요. 만났는데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원청 대표, 이건 야 우리 쪽에서는 이런 건 일도 아니야. 문제도 아니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솔직히 형님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저희도 너무 화가 나잖아요. 좀 역하게, 격하게 나가면 야 너도 지금 끝장이지? 야 그냥 고소해. 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그래도 격해도 그냥 야 고소해, 내가 고소하고 기다려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협박, 반협박. 야 내가 그냥 뒤질 것 같아? 야, 내가 병신 아니니까 그냥 뒤지지 않아. 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희도 입장에서 무서워요. 왜냐면 걱정되잖아요. 제가 진짜 되게 속상한 거는 술을 진짜 많이 먹은 날이 있었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 X한테 전화해서 펑펑 울었어요. 진짜 형님 도대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그러면 저는 말이라도 와서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렇게 얘기를 진심 어린 사과라도 하면 저는 좀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적반하장으로 야 기다려 너도 내가 돈 안 주니까 못 주는 거잖아 이런 식인 거예요. 너무 열받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게 형님이 할 소리냐 진짜 법원 가서 자기는 웃으면서 조사받고 올 거라고 야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그리고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 이게 사기꾼새끼가 할 소리냐고요. 이거는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너무 떳떳해요. 피해자들만 지금 제발 형님 주세요 사정하고 계속 사정하고 있고 저 심지어 저희 지인분들은 울면서 전화도 지금도 오세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떳떳하게 얘기해요. 야 이거 해결될 거 아니면 해결 안 될 거 아니면 난 이미 잠수 탔어. 나도 이미 죽었어. 야 해결될 거니까 나도 이렇게 떳떳하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기다려 그냥 이렇게. 시간 버는 거야. 그냥 네. 시간 버는 거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도 믿었어요. 아 뭔가 있구나 이렇게 떳떳하게 나오면 뭔가 있구나라는 걸 했는데 진짜 결론은 개뿔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그 차도 아무리 좋은 차들도 다 연식 많고 키로수 많은 진짜 개똥차였던 거죠. 결론은 딱 까보니 집에 뭐 금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고 그걸로 다 밟아서 사람들한테 호감 얻어갖고 지금 진짜 상남자인 것처럼 해갖고 지금은 계속 기다려줘라고 해서 시간 벌기 시킨 거는 이제는 저는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야 돈 진짜 없는데 어떡하라고
그냥 고소까지 하는 건 기다려주겠는데 더 이상 너 여기서 선 넘으면 나는 끝장 볼 거야. 가만 안 둘 테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으로 협박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진짜 제정신인가 싶어요. 난 진짜 또라이 같아요. 저는 그게 좀 후회스러워. 내가 그때 돈 안 줄 때 빨리 뭔가 고소라도 하고 경찰한테 가고 했는데 워낙 이 사람이 떳떳하게 얘기하고 그냥 저는 막연하게 그냥 아는 형님이고 워낙 진짜 믿었던 형님이니까 10년 우정 솔직히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 주는 거다 바로바로 해라 그러면 제가 오히려 옹호했어요. 아니 저도 사람 보는 눈 있고 생각 있어요. 그냥 좀 기다 이 형님 그럴 사람 아니니까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완전 상병신인 거죠. 전 진짜 더 소름인 거는 고소한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상황에서도 사기를 쳐서 돈을 날린 사람이 떼인 사람이 있다는 게 난 전 그게 너무 소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와 사람인가 진짜 정도로 좀 저는 진짜 소름 끼쳐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10년을 내가 알고 지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진짜 이런 문자 보고선 진짜 놀랬어요. 웃기지도 않네. 나중에 봐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고소해주면 땡큐였단 걸 알게 될 거다. 돈은 돈대로 못 받고 형이 감옥 가는지 안 가는지 보면 알 거야. 내가 그 형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 있다. 타이슨 명언이지. 다들 싸우기 전에 자기가 이길 줄 안다고. 크 웃어요. 이것도 소름이야. 내가 맘먹고 싸우면 어찌 될지는 왜 생각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형은 이미 대응 준비 다 끝났다. 나중에 결과 보면 알 거야. 소름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진짜 죽지 못해 지금 살고 있고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당연히 사기쳐서 돈을 못 받고 있으면 고소하는 건 당연한 건데 고소했다고 돈을 안 준다고요? 저는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고요. 저한테 툭하면 지금도 고소하고 기다려. 고소하고 기다렸는데 그럼 저도 고소하면은 안 줄 거 아니에요. 너도 고소했잖아. 안 줄 거야. 그리고 고소하면은 진짜 이거 안 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사람이잖아요. 심리적으로 와 진짜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게 1년이 넘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거의 단정을 지은 게 이 새끼 돈 없어요. 예, 없고요. 줄 자신도 없고 줄 거면 나중 가서 어차피 고소한 사람들 손으로 다 결정을 져서 다 줘야 돼요. 말 그대로 고소 안 한 사람 주고 말이 절대 안 되잖아요. 큰 돈에 네. 4억 이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1, 2천짜리 사람들은 어떻겠어?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1, 2천 수십 명의 그 1, 2천짜리 사람들은 얘 하는 말에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그렇죠. 왜냐면 행여라도 또 막말로 못 받을까 봐. 진짜 줄 수 있는 방인데 그렇게 했다가 해코지 당하거나 못 받을까 봐. 아, 그리고 자꾸 해코지 하는데 네.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이번 주에 줄게, 이번 달에 줄게 희망 고문을 시켜서 지금 거의 수십 번을 농락을 당했어요. 농락당하고 진짜 지금은 사실은 돈도 돈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솔직히 진짜 너무 화가 나요. 경찰들 법이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고소를 하고 이 진짜 사기꾼이 지금도 그 수십억 대 사기를 치고 최근에도 피해자가 나왔는데도 지금 구속수사도 안 되고 지금 벨을 받았던 거는 저 돈 안 주는 그 6월달, 7월달까지 야구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녔다는 거죠. 아니 저는 지금 생활도 안 되고 정상적인 생활도 안 되는데 지금 형님은 지금 야구를 한 경기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네. 그러니까 핑계가 뭐냐면 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너 돈도 줄 거 아니야. 그게 내가 사기치고 된 게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 다른 사모님 작업하는 게 있는데 네, 네. 그거 해가지고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제가 너무 믿고 시간을 줘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온 것도 전 너무 화가 나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피해자를 위해서 지금 막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정확한 것 같고